120년 전 제주에서는 대규모 밀란이 벌어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재수의 난이라고 잘 알려진 신축 밀란은 가혹한 조세 수탈과 외래 종교와의 갈등까지 겹치며 큰 상처를 남겼는데요. 20년 전 천주교와의 화해 선언이 이루어지며 길었던 갈등과 반목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7시 문화 현장에서 120년 전 제주의 역사 속으로 안내합니다. 제주시 화북이동에 위치한 작은 마을. 황새가 내려앉는 밭이라는 데 유래해 황사평이라고 불립니다. 짧은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천주교 성지 황사평 순교자 묘역이 나오는데요. 이곳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요? 1899년 프랑스의 위세를 업고 조선에서 교세 확장에 나선 천주교. 제주에도 프랑스 신부가 와 선교를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토착신앙은 미개한 미신이라며 제주의 전통문화를 무시한 선교로 천주교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시 고종 임금이 보낸 세금징수관 강봉헌은 천주교인을 앞세워 나무에다, 집에다, 심지어 가축에다 세금을 물리며 온갖 잡세를 징수하는데요. 가혹한 세금징수와 천주교인의 과한 선교로 오대현, 강우백, 이재수 세 명의 장조가 밀란을 일으켰고 이재수는 민군을 이끌고 제주성을 장악해 300여 명의 천주교인을 이곳 황사평에서 처형합니다. 신축항쟁 당시에 그 당시에 희생당한 그 교인들의 합동 묘역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 천주교 측의 임의만이 아니라 원래 이곳은 그 신축항쟁 당시에 그 대정에서 출발한 동진과 서진이 제주 읍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둔했던 그 제주 그 민군들의 주둔터이기도 합니다. 그런 아주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공간이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다라고 하는 그냥 이분법적 논리로만 접근해서 지금까지 그런 갈등이 있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 제국주의를 앞세워서 제주도에 포교하러 왔던 걸 반성하고 우리 도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옥석을 가리지 않은 무자비한 학살에 대해서 반성하고 올해 120주년 기념 사업 때에는 더 이상의 갈등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세와 부당한 권력에 대한 저항이었는가, 부당한 종교 탄압이었는가. 보는 시각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달라 신축교난, 제주밀란, 신축항쟁, 이재수의 난 등으로 불리며 천주교 측과 신축항쟁 사업회 사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10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데요. 2001년 양측은 100주년을 기념한 만남에서 학술토론회 등으로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2003년엔 화해와 기념을 위한 미래선언으로 공식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지만 생각해 왔는데 이제 세상으로부터 뭔가 우리가 가르침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 경청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어떤 정체성의 어떤 자각 안에서 화해 선언들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원래 저희들이 이제 심포지엄을 통해서 이재수난이나 신축교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혹시 온전히 그런 사과라든지 또 우리의 어떤 새신된 모습들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볼 생각이고요. 그동안의 어떤 경청에 대한 반성만이 아니라 이제야말로 제주민들을 위해서 제주의 그런 어떤 가치를 위해서 제주의 어떤 혼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희생할 수 있고 또 정말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풀리기 시작한 갈등의 매듭 앞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주 공동체를 지키자는 운동이었고 제주 도민으로서의 자존감을 세우자는 운동이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공동체 정신과 자존을 지키자는 정신은 시대와의 관계없이 앞으로 우리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가져나가야 될 그 정신적인 가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앞으로 그러면 천주교 쪽과 저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제주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또는 이제 뭐 제주도의 공동체, 제주도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양측이 서로 머리 맞대고 앞으로 고민해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념사업회와 천주교 제주교구는 이재수의 난 120주년을 맞아 기억활동에 나섰는데요. 이달 28일 예정된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10월까지 화해의 탑 제막과 추모굿, 교육사업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재수의 난은 제주의 중요한 역사 중 하나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데요. 12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 제주의 역사로서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